일단 유튜브 이거 유튜브 제 재정 전에 강 선생님께서 이약먼 양주까지 오라고할때할수 없이 제가 낚인 게강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 프로젝트를 했더니 영상 상에 놀 때, 저 놀 때 너무 놀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거든요. 이게 결국은 회신작인 겁니다. 완성편이야. 타이포셔널이 완성편인데 방법은 강수님한테 다 이런 식으로 abro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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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road. 네, 이런 식으로 lightn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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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ghtning. 이거를 지금 300개가량 올려져 있는데 팀을 짜서 프로젝트를 하면 4,000단어까지 어렵지 않고 쉽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놓으면 이 검색해서 주소만 선생님들이 아시면 수업할 때 탁 눌러 탁 눌러 탁 눌러 아니면 애들한테 보내주는 거야 단원별로 어떤 단어 쫙 해서 리스트에서 보내주면 애들은 우와 우리 선생님이 이런 걸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단어에 대해서 굳이 수업 시간에 읽어줄 필요 없어 저는 영어 시간에 영어를 별로 안 해요 코티칭 하잖아 원어민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읽어 예,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에 어제까지 올린 게 2,300개 영상인데 거기에 뭐 학교 폭력이랄지 애들 뭐 지각하는 애들은 문과 애들은 지각 졸라 많이 하죠. 그 특성이에요. 개념 없어서 그래. 자기들의 지각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몰라요. 그 님들께서. 그래서 그럴 때 지각 지도하는 방법 이런 거 유튜브에서 제 이름 치고 지각 제 이름 치고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생활지도에 관해서 좀 깨알 팁 그냥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냥 도난 교실에 자꾸 도난 사고가 나 송영호 도난 이런 식으로 검색을